자, 5일이는 오늘도 갭을 만들었습니다. 7월 17일 갭 가격이 82.85구요. 1순위는 일단 버리구요. 그 다음에 오늘이죠. 7월 18일 종가죠. 81.30 얘도 갭이고 을 만든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매수 포지션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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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한 시장이기 때문에 금일 단타 매매도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스윙 타점은 어제의 기도를 들어주고 하락세를 더 보여준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오늘도 빠지고 78.62 부근까지 급락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일이가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는요, 위에선 자 1차로는 80.90이죠 부근을 돌파를 해야 합니다. 돌파를 한다면 상승의 1차 신호라고 보여지며 집중적으로 보셔야 하는 구간입니다. 자, 2차로는 81.30이고요. 3차로는 81.54죠. 부근까지도 돌파를 해준다면 5일이는 상승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차로 81.92, 5차로 82.22죠. 부근까지도 돌파를 해준다면 7월 17일에 갭이죠 까지 빠르게 메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반대로 5일이가 하락세를 타기 위해서는요, 위에서는 자 1차로는 80.45, 2차로 80.26이죠 부근을 이탈을 해야 합니다. 이탈을 한다면 강한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중요한 점은 금일 갭을 메우지 않고 이 지지 밴드를 깬다는 것은 급락으로 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와도 언제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3차로는 3차로 79.72, 4차로 79.58이죠. 58 부근까지도 이탈을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세의 길이 열리며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리고 5차로 79.23 그리고 6차로 78.62 부근은 강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점 매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향을 썼습니다.